봅시다. 10m 하우스. 오늘 같은 날, 손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. 자, 손이 왜 너무 많이 들까요? 왜? 습. 하우스 면적 대비 습. 습이 더 많이 공급되니까. 자, 습은 말이에요. 이미 하우스 사이 져서 더 많이 생깁니다. 거기서 물이 고인다면 그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, 자, 그 과정에 습이 넓어지고, 하우스 면적 여하에 따라 습, 가습, 뭐 이렇게 습이 달라지는 거니까. 고로 네바트 씨 많으면 하우스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세요. 자, 이게 매년 반복 아니에요? 매년 비가 뭐 며칠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계속 순이 뜨잖아. 순이 뜨면요, 이거 순 계속 잘라야 돼. 앞으로 뒤로 자른다 생각해봐요. 아따, 막, 그 에너지를 딴 데 써요, 그 에너지를. 자, 이런 식으로, 이, 아기자기한 습관을 바꿔야 돼요. 습관을. 저는, 아니다 싶은 건 잘 안 해요. 왜? 그 시간에 딴 거 하려고, 그 시간에. 자, 사람의 인생은 다들 알잖아요. 얼추 먹고 사는 게 기준이라고. 먹고 살고 좀만, 저축만 조금씩 되면 돼. 그러면 돼. 그러면, 자, 그 범위가 형성되면은 계속 새로운 걸 창출하세요. 새로운 걸.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로 지금 수익이 좀 납니다. 블로그 수익. 유튜브 이게 수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만, 자,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세요. 자, 우리가 농민이라면 이걸 가공을 하거나 뭐 택배를 보낸다든지. 근데 택배는 이 철이 끝나면 끝나는 거니까 가공을 해요. 가공을. 이런 것도 괜찮고. 나는 좀 더 무언가 새로운 걸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. 자, 보자. 작물 봐야 되는데. 닦고 내리는 게 내리죠. 잎새기 있으면 내리는 겁니다. 여도 똑같아. 잎새기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. 왜? 햇빛이 없으니까. 자, 이래서 태양 광합성이 중요한 거예요. 자, 줄기 타죠. 어이구, 줄기. 왜? 습. 습 관리를 더 잘하라는 거죠. 자. 행가루가 줄기 타는 게 무서운 것 같다. 짜자자자잔, 짜자자자잔. 어이, 열매가 터졌네. 자, 2차 비대. 이미 그만큼 컸는데 또 크는 거지. 딱 보면은, 아따, 야물다. 아따, 맛있겠다. 이런 느낌이 나죠.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세요. 짜잔. 춥기가 이미 지났다. 이거지. 자, 이런 느낌적인 느낌. 자. 인가루네. 앞면, 뒷면, 이걸 다 보면서, 아이고, 이런 걸 좀 느끼시고. 자, 이런 느낌을 계속 자기만의 기준을 대입해서 계속 보이죠? 이런 거. 안 보이나? 자, 봐야 됩니다. 느끼세요. 계속 자기만의 기준을 찾고. 오케이? 오, 많이 달린다. 한 탱기에 10개 가까이 되겠다. 따고 또 달리고, 저가세요. 저가고. 이게 농업이야. 이게, 뭐, 업이, 뭐, 특별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, 아니야. 이어가는 거야. 이어가면서 새로운 걸 계속 창출하세요. 농업의 가장 큰 패단. 반납의 끝이라는 거지. 반납 돈 들어올 데가 없어. 아, 이러면 안 돼. 반납도 돈 들어올 데를 만드세요. 오케이? 요즘은 진짜 내가 아는 걸, 이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수익을 낸다.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. 그러려면은 정말 내가 노력하게 돼. 막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어지고, 좀 더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, 뭐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.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. 자기 인생이잖아요. 자,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자기가 좀 더 자기만의 기준을 대입해보면 어떨까? 오케이? 이해가 되죠? 참, 식물 얘기는 안 하고, 엄한 얘기 더 많이 하죠? 근데, 그게 인생이니까. 농사를 짓는 이유는 살아가는 거니까. 자, 살아가는 건, 결혼도 하고, 아이도 놓고, 자, 지인들, 뭐,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. 많이 생각하면서 하세요. 자, 이상합시다. 아, 이제 한 군데 남았다. 한 군데만 더 갑시다. 쉽지가 않아.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얼룩이 아니에요. 자, 충분히 덧방, 잎, 색을 덧방할 수도 있는 거고,
뿌리가 커버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많은 집은 이 골물 한번 더 주세요. 그러면 더 많이 색을 덮어냅니다. 이상 합시다. 더 볼까요? 자, 한번 더 봅시다. 모두 다 이런 잎이 다 나오겠죠. 어느 농가 없이 다. 자, 저 잎은 왜 나온다? 양수분 흡수하고 잎을 밀어냈는데 그 양수분의 밸런스가 안 맞고 그리고 광합성이 잘 안 되니까. 자, 햇빛이 났다. 그럼 개선이 돼야 되는데 햇빛이 나와도 개선이 안 된다. 그러면 양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자, 원, 곁, 세근. 이것저것 아기자기한 양분을 먹는 건 세근입니다. 결과적으로 세근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 골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뿌리 분포도를 넓혀버리면 좀 더 이게 개선이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자, 열매가 그래도 이쁘게 나잖아. 그죠? 이런 부분들. 자, 우리 뿌리 분포도 뿌리 양이라는 게 이게 정말 좋은 표현이야. 이게 참외는 지금 이렇게 하고 참외처럼 이렇게 하는 작물이 뭐가 있지? 수박도 이렇게 하고 우리 뿌리의 분포도를 넓히는 작물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. 수량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면 이 뿌리의 분포도를 넓히고 뿌리 양을 좀 더 폭발시킨다 그런 느낌이 맞지 않나? 이걸 내가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. 자, 뿌리 분포도와 뿌리 양 여기서 왔다 갔다 가지고 오는 이 밸런스. 수경재배, 양액재배는 자 계속 물을 꾸준히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뿌리 분포도랑 개념은 좀 다르지. 그래서 좀 더 이 오묘한 맛이 안 나는 거고 오묘한 맛만 생각했을 때 아마 참외가 가장 으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. 우리 이게 참 재밌는 논리예요. 뿌리 분포도 뿌리 양 이 논리만 가지고도 참 수많은 부분을 대입할 수가 있고 그 대입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고. 자,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거는 농민들의 숙제예요.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품질과 다수화 이걸 만들 수 있을까. 그걸 만들려면 뿌리 분포도 뿌리 양이에요. 각각 시점에 맞게 각각 흐름에 맞게 각각 타이밍에 맞게 이거를 적재적소에 팡팡팡 그거는 농민들의 몫이라는 거지.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. 자랑은 아니지만 요새 뭐 장모반도 그렇고 뭐 여러 단체에서 왜 대표님 강의해주면 안됩니까?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. 작년도 이맘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많네요. 작년에 솔직히 제 재주로 안됩니다 하고 말하는데 올해는 욕심을 내볼까 싶어요. 그래서 일단 한 50페이지 정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먼저 보내줄 생각이에요. 자, 내 머릿속에 든 건 이런 거다 이런 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고 그 다음 오케이 하면 진짜 강의를 해볼 생각이에요. 항상 꿈을 꿔요. 내가 나의 재주가 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. 좀 설레지만 자 이게 나의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방향이 되어준다면 충분히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. 저런 사람이 터무니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더 노력은 할 거지만 자 해봐야죠. 하면 편해지는 거고 편해지면 또 새로운 걸 또 찾으면 되니까 편해지면 안주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니까. 자, 이상입니다.